하나하나 문제 풀이를 하는 듯이 지금 이제 일정들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, 자꾸 옵션만 길이 이렇게 뛰죠. 머리를 땡기거든요. 그것도 좀 근데 있고, 예. 외국인의 이제 콜 옵션과 푸드 옵션 또는 이제 선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들어서 산거 만기 이후에 보면 대부분 다 상방이에요. 근데 얘네들의 상방 그 수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최고로 많이 버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뭐 289포인트 정도? 289 지금이네요. 지금 네네. 어떻게 코스피 200으로 보셨어요? 코스피 근데 200. 그러면은 조금 더갈 수는 있을 것 아, 같은데, 선물로. 선물로 코스피 200으로 287.9가 지금 그러니까 이 현재 형성이 선물로 되고 보면 있거든요. 289포인트니까 지금 수준. 지금 수준. 네. 근데 이제 여기에서 290선을 넘었으면 이제 기관에서 보면 금융투자 있지 않습니까?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헤지가 좀 많은 거죠. 그럼 고 그래서 이제 사이에서의 근데 이제 그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올라가냐 마느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도 아니 보통 때 같으면 매물을 많이 내놓았겠죠. 요즘 왜냐면 옵션망이 아니 경기 그랬어요. 둔화 되고 미국과 EU가 또 싸운다는데 그죠? 근데 그걸 어저께도 이미 어저께 장중에 나왔던 내용이었었거든요. 그러면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려고 매수하고, 하니까 외국인이 갑자기 순매수가 확 들어오면서 끌어올리고 오늘도 빠지려고 하니까 장후반에 선물 가지고 또쫙 끌어올리고 이런 식인 거죠. 팀장님,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겠네요. 옵션 만기 그렇죠. 이유가. 근데 옵션 만기일 이후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한미정상회담, 그 다음에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라든지 본격적인 미국 실적 시즌,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베이지북 발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, 그 다음에 또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시작되는 거.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어요. 근데 오늘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관련된 것들은 간략하게 이 마켓앤 이슈에다가 대충 뉴스 안에 포함 넣어놨으니까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일단 22통화 정책회의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드라기 총재가 그 경기 전망을 좀 당신들이 생각보다 더 나쁘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해왔잖아요. 근데 최근 들어 나오는 발표 내용들을 경제 지표들을 보니까 이포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센텍스 투자자 신뢰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아요. 괜찮거든요. 그러면은 조만간에 유로존 경기 바닥 가능성이 높다. 만약에 이제 드라기 총재가 관련된 코멘트를 하지 않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표명을 해버리면 경기 이제 조만간에 바닥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 경기에 대한 바닥 이슈로 인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이거는 당연히 달러 약세, 그 우리나라 증시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유지될 점. 수 있는 상황. 아니면 뭐 경기가 나쁘다라는 거 스탠스 자체를 안 바꾼다 치더라도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그신 TLTRO 발표했었잖아요. 그거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코멘트도 나오고 있어서 22통화정책회의는 나쁘지 않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어쨌든 같고. 유로화의 강세가 나온다면은 아, 좋은 얘기 나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. 그렇죠. 거기다가 FOMC 의사록 공개에서 보면 지난번에 금리 전망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, 그걸 왜 인플레 압력 이슈라고 치는데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왔어요.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YOY잖아요. 근데 작년에 보면 그 상반기 정도까지는 다 70불 이상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65달러이기 때문에 인플레 압력이 그렇게 높아지는 경향도 없어요. 물론 이제 이걸 빌미로 해서 그 파월 연준의장이 오늘 그 경제 그 강연에서 뭐그 코멘트를 좀할 수도 있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고 연준은 유가의 등락에는 우리는 그거는 좀 영향력이 빼고 없다.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려고요? 아, 알겠습니다. 일단은 봐야죠. 네, 그렇죠. 거기다 또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리비아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 여기서 수요단의 증가로 인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서 지정학적 리스크, 그러니까 공급단의 문제로 인해서 올라간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어저께 EIA 단기간 전망 보고서에서 보면 미국은 증산을 좀 했는데 베네수엘라 쪽은 감산, 어차피 3월달에 정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산이 좀 있었어요. 근데 그와 관련돼서 오늘 이제 OPEC 원유시장 보고서에서
관련된 코멘트를 하면서 오펙의 산유량이 감소했다 뭐 이런 코멘트를 해버리면 국제유가가 한 번 더 퉁 튕길 수는 있죠. 네, 그런 부분들. 물론 이제 아까 말했던 유로와 강세로 인한 달러 약세 기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네,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근데 국제유가의 변화도 있어. 그러니까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것 같아요. 예, 예. 알겠습니다.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네요. 일단 환율 쪽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의 얘기도 있고요. 좀 유가 관련된 얘기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지수 자체가 여전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많지는 않네요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과 같은 흐름들.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옵션 만기일 이후에가 걱정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니까 인위적으로 좀 유지시킨 방향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소식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까지의 어떤 투자 포지션, 뭐 투자 전략, 종목을 보는 투자 전략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팀장님 뭐 마지막으로 더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좀 전략에 대해서 그런 일 없는데 37분이잖아요.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. 그래서 내일 시장에 좀 많은 변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. 오늘 좀 더 챙겨보시고 내일 아침에 채널K에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요즘엔 제가 시간을 자꾸 잊어요. 예, 마무리 짓겠습니다, 여러분들. 하실 말씀,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참고를 하시면서 자, 정리하시기 바랍니다.